네, 여러분들, 9주 차, 어떻습니까? 네, 우리 다른 팀들 한 것들을 쭉 보니까, 네, 굉장히 좀, 기대되는 그런 콘텐츠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아주, 여러분들, 각각의 그 콘텐츠들이 또 재밌고, 또 교육적이고, 또 유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보면서 속으로 굉장히 많이 웃음을 좀 참느냐고 조금 네,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쨌든지 대본까지 내 생각에는 준비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했는데 보니까 마지막 주에 굉장히 많이 박차를 가해서 대본까지 완성을 해줬습니다. 많은 팀들이 그래서. 제가 평가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네, 한 2주 정도 좀 자세히 읽어가면서 네, 마지막 평가를 마무리할 거고 네, 여러분들은 이제 9주차 이제부터는 뭐 기존에 했던 것들 기획이 조금씩 수정돼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뭐 토의를 하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기획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네, 그러나 상의해 가면서 네, 우리 팀원과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촬영을 보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서 노력한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아까 보니까 막 차소리도 들리고, 네, 또 우리 학교 그 배너, 네, 한양 위먼즈 유니버시티가 보이는 곳이 느껴져서, 이렇게, 캠퍼스를 잘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지, 건강하게, 네, 프로젝트를 수행해 주면 좋겠고요. 보니까 처음 약간 어색한 그런 처음 만난 멤버들 좀 어색한 게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만은 네, 우리 후반부 때더 하이파이브 네, 한번 하면서 더 네, 좋은 그런 팀워크를 발휘해 주기를 네, 당부하고 싶습니다. 각각의 컨텐츠 네,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네, 우리 N2 양팀의 어떤 그 네, COVID-19, 네, Hand Wash Song, 네, 그다음에 Science and Misuse of English, 네, Words, 눈부시죠. 네,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 네, 그다음에 또 기승전결 팀의 네, 우리 또 달고나 커피, 네, 과학 원리, 네, 그다음 우리 사우스 마운틴 캐슬 팀의 우리 한국어 관용 표현, 네, 우리 외국인을 위한 또 한국인을 위한 것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꿈찾조 팀의 job possible 미래의 직업, 굉장히 교육적인 네 컨텐츠입니다. 그다음 티나조의 네, 우리 순우리말, 순우리말. 네, 굉장히 좀 특이한, 네, 저도 진짜 많이 모르고 있었던 컨텐츠였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우연수 양의, 우리 외국인에게 예절과 인사를 가리키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네. 자, 오케이. 우리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후반부, 우리 9주차부터 이제 제작에 여러분들 들어갈 텐데,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이 후반부 때 만들 이 컨텐츠는, 1주차 때도 간략히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약 3년 전서부터 저희가, 네, 한 교육 전문 업체, 네, 우리 웅진 컴퍼스라는, 네, 우리 영어 교육, 전문 회사랑 이 컨텐츠를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네, 우리가 연습을 몇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시대도 변하고 조금 더 네, 실제 어떤 그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네,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의 컨텐츠가, 네, 우리 거의 시제품으로 이제 바로 또 출품이 될수 있는 그런 목표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네, 뭐 그렇다고 너무 부담을 가지면 안 됩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의 창의력과 관심사와 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그런 컨텐츠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고, 그 차제에 저작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컨셉입니다. 여러분도 저작권이라는 거는 뭐 많이 들어봐서 이해를 했을 겁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어떤 컨셉이 뭡니까? 네, 저작자가 네, 가질 수 있는 권리, 즉, 내 거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만들 때 여기에 이제 일부는 노래를 이제 이렇게 실제로 만들기도 하고 또 가사도 들어가고 또 네, 그 다음 사진도 일부 아까 보니까 실제 사진은 많이 활용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많은 포인트는 그런 그림들, 글, 네, 음악 이런 것들은 저작권에 저촉이 되지 않게, 즉 다시 정리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려서 만들어보고 네, 실제로 다 만든다면 가장 심플합니다. 그냥 네, 여러분들의 저작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 팀에서 우리 public domain, 그래서 그냥 공개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사운드 이펙이라든지 또는 노래라든지 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면 그런 걸 써도 됩니다. 네, 그런 자료들은 우리가 1주차 때 얘기했던 우리 그 캡슐 디자인 패키지, 지금 우리 이 클래스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 그 거기에 보면 네,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를 확인하면, 무료로, 네, 음향 효과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무료로, 네, 공짜로 자유롭게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굳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클래스는, 네,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재능을 녹여내서 직접 다 그려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네, 그 다음 동영상도 촬영해보고, 네, 여러분의 좀 그런 노력으로, 네, 한번 만들어 본다면, 네, 이게 여러분의 정말 authentic, 네, 저작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작에 들어가는 시점이니까, 한번더 그거를 여러분들께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작권의 개념을 갖고, 네, 다른 어떤 카피라이트 있는 네, 그런 것들은 그냥 네, 무작정 갖다 쓰진 않는다. 네, 이런 거를 기억해 두고 혹시 가져오더라도 출처를 꼭 밝힌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보니까 아까 보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개념. 그렇지만 저의 당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재능과 관심사를 녹여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고 그려 보고 찍어 보고 네. 목소리도 넣어보고 하는 그런, 네, 오텐티시티, 네, 진짜 실제의 저작권을 한번 만들어보는, 컨셉으로 가면하는 것이 저의, 조언입니다. 네. 그렇지만 뭐 우리는 적절히, 네, 그런 무료,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을 사용하고 싶다. 갖다 써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갖고, 작업에 돌입해달라라는,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네, 장소는 아까 보니까 이제 카페라든지 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렇게 두루두루 네, 활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 우리 학교 안에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네, 학습센터, 교수 학습센터 안에 그 스튜디오가 있어서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를 빌려다가 네, 예약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좀 활용해도 좋습니다. 네. 그 정보는 제가 네, 자료실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보니까 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용. 네. 우리 작년에는 우리 이 캡스톤 디자인 이 프로젝트에 네, 일부 한 몇만 원 정도. 네, 팀당 이렇게 크진 않지만 제 기억으로 한 3만 원 정도 내외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우리 ABC 반이 전체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할당된 그 정도 지원 안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원활치 않지만 일괄로 이렇게 처리를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팀에서 아까 보니까 필요한 물품이 벌써 나왔던데 그 물품을 우리 우리 황용훈 교수님께서 이거를 일괄로 처리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0일까지 우리 각 팀장은 필요한 목록이 있으면, 네, 혹시 필요한 목록이 있으면, 그거를, 제가 이메일은 올려놓겠습니다. 자료실에, 네, 우리 황 교수님께, 네, 우리 각 팀장들이 5월 20일까지 보내면, 네, 이쪽에서 사줄 수 있는 물품들은, 일괄 구매를 해서, 우리 영업과에, 비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지금 지난 네, 우리 6년 동안 조금씩 구매해뒀던 물건들이 좀 남아 있는 게 일부가 있습니다. 우리 영업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과에 각 팀에서 네, 적절하게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그 물건들을 쓸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뭐 크레용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스케치북이라든지 기본적인 가위 풀이라든지 또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영어과 안에 우리 황혜연 조교, 황조교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문의해서 일부 학교에 올수 있는 그런 팀들은 이미 구비된 그런 물품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거를 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일부는 네, 많은 금액은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팀당 USB를 하나씩 저희가 무료로 지급을 합니다. 네. 이 USB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최종 그 작품을 네, 제출할 때 쓰는 용도로 학과에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나중에 마지막에 네, 거기에 담아서 네, 최종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팀당 USB가 하나 네, 전달될 예정이니까 우리 황혜연 조교 네, 우리 영어과에 네, 나중에 팀장이 네, 또는 팀원이 각각 팀을 대표로 불출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네. 우리 앞으로 조금 더 제가 학교에서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 어렵긴 하지만 우리 Zoom이라는 프로그램을 좀더 여러분들 더 많이 활용해 주고 저도 여러분과 라이브로 한번 후반부 때는 한두 번이라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듣자 하니까 일부는 이제 이 동영상 강의에 많이 익숙해져서 네, 우리가 시간을 한번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확히는 화요일 날 10시죠? 네, 만약에 모인다면 또 일부 듣자 하니까 뭐 알바를 하는 학생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지. 그 줌을 사용해서 만난다면 뭐 10시부터 1시 사이에 한번 정도 네,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해서
한번 라이브로 서로 얼굴을 보는 이러한 시간도 후반부 때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여러분들 9주차 중간평가 준비하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한 주, 이제 9주차부터는 저번에 얘기했죠?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는 거? 네, 뭐였습니까? 영어 강의로, 그러니까 강의법을 소개하는 그 과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기획에 여러분들 더 시간을 많이 쏟아주는데, 그 과제가 없어지는 대신에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여러분들, 최소 한 시간 정도를 만나든지 화상으로 하든지 이제 기획을 해서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어떤 방식으로든 녹화를 해서 이거를 좀 적절히 편집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5분이 됐든, 또는 그거를 좀 뭐, 네, 좀더 많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녹화를 하면서 준비 과정을 동영상 내지 음성으로 우리 팀장이 정리를 해두든지, 아니면 팀 전체 모이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찍어서 좀 그대로 보내줘도 좋고, 아니면 편집을 해서 보내줘도 좋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강의법 과제가 없는 대신에 이제 제작에 더 몰입을 하는데, 제작하는 그런 과정, 을 조금 더 여러분들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포인트가.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뭐 5분이라고 제가 규정짓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예상하는 거, 또는 뭐 2시간, 3시간을 만나는 팀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 회의된 내용 자체를 조금 더아뭐 10분, 15분이든지, 이거를 좀 영상으로 또는 음성으로, 최소 음성으로, 또는 뭐 파일도 뭐 기존 거로 정리를 해서 줘도 되긴 하지만, 가능하면 음성이나 이렇게 영상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상황을 좀 찍어서 우리 다음 주 일요일 전까지, 조금 일찍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말, 뭐 늦어도 하여튼 가능하면 금요일 밤까지, 우리 팀한 번씩 가능하면 그 전까지 상의를 하고 만들어서 진행되는 상황을 공유를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제입니다.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는 상황들을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가능하면 페이퍼로 정리해도 된다. 그러나 음성, 또 그다음 동영상, 5분의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뭐좀 길게, 뭐 30분, 40분, 랩스로 뭐 촬영을 해도 좋고, 여러분 창의적으로 팀과 하고 있다는 그 동영상을 보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See you next week, everybody. Bye bye.